화장실이 고장나 노상방뇨를 하러 나온 한 남성이 의문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다음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형사 패러데이와 리드. 그곳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훼손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안 좋았던 일로 일선에서 물러나 있던 패러데이는 동료 형사인 패터슨에게 사건을 넘겨주게 됩니다. 머릿속에서 쉽사리 사건이 떠나지 않자 부검의인 데이나를 찾아갔다가 남성이 죽기 직전까지도 성적으로 매우 흥분된 상태였던 말을 듣게 되고, 그 사이 한 여성이 낯선 남자에게 다가가 작업을 걸더니 결국 두 사람은 남성의 호텔에까지 가게 되는데, 그 시각 데이나와 패러데이는 시체에서 사슴의 발자국으로 보이는 게 남겨져 있자 멍청한 것 같지만 여러 가지 가설을 생각해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사건을 상상해보는 패러데이. After you. Mm-hmm. 또다시 사건이 발생하자 현장으로 달려간 패러데이. 하지만 동료들은 그를 비꼴 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고자 했던 그는 마침내 옮겨받게 되고 리드와 함께 탐문을 나섰다가 인디언 출신의 시민에게서 한 가지 전설을 듣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이유도 없이 상반신은 미인의 하반신이 사슴인 여자가 남성을 죽이고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리드는 그 전설을 믿는 눈치 없고 패러데이는 못 믿어오면서도 진짜가 옷을 갈아입고 카지노로 나온 리드는 의문의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고, 술에 취하고 흥에 겨워 여성과 함께 자신의 집을 향했는데 때마침 패러데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와 대화를 나눈다. 그들이 쫓던 살인마와 함께 있다는 걸 뒤늦게 인지하게 됩니다.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고 설마 하는 생각으로 쓰러진 여성을 확인해보자. 차량을 타고 겨우 뒤쫓아간 그가 총을 겨누자 보란 듯이 패러데이를 차고 도망칩니다. 그녀를 뒤쫓으려는 찰나 어디서 나타난 건지 사슴들이 주위를 에워쌌고, 도망치던 사슴 여자를 발견한 패러데이는 엑셀을 그대로 밟아서 막아버립니다.